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5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기쁨, 감사, 은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7절입니다.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아멘. 8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에서 인기를 끌었던 메시지 중에 하나는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되고 형통한다. 그래서 당시 많은 성도들은 가난의 이유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고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에는 의롭게 살아도 부유함과는 거리가 먼 인생,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다가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당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당장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시드기야와 미가야를 보십시오. 시드기야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아합왕의 간신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미가야의 뺨도 아무렇지 않게 때릴 만큼 권력을 누렸습니다. 악한 왕 아합은 의로운 선지자 미가야를 감옥에 쳐넣었지요. 반대로 미가야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뺨을 맞는 수치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죽지 않을 만큼 던져주는 그 고난의 빵부스러기와 물로 연명해야 했습니다. 누군가의 삶의 형편을 보고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힘들게 살까? 반대로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형통한 것을 보니 믿음이 참 좋은가 보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참 많이 사랑하시나 보다, 그렇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누군가 사업 성공으로 돈 버는 재미에 빠져서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축복이겠습니까? 반대로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렸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그래서 그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갔다면 그 고난이 정말 저주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판단의 몫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판단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할 것, 형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뿐이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가야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지만 고난을 당하고 인생의 아픔을 겪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주님, 잘 인내하게 여주시고 주님의 때에 그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이 변하여 기쁜 찬송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